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1.8GHz와 2.6GHz 대역 등 신규 LTE 주파수 할당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. 미래부는 토론회에 앞서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각 주파수 대역 할당에 대한 5가지 방안을 설명했습니다. 토론회에서는 KT가 현재 LTE 주파수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1.8GHz 대역의 인접 대역을 경매에 내놓는 방안과 배제하는 방안, 3개 블록으로 나눠 경매하는 방식 등 5개 안에 놓고 정부와 학계, 시민단체, 이통사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입니다. 미래부는 이번 공개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듣고 주파수 할당 정책 자문위원회를 거쳐 주파수 할당 방안을 최종 확정한 뒤 이달 말 공고할 예정입니다.